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바로 직전의 영상에서는 스위치의 작동 상태를 육안으로 쉽게 식별하기 위하여 스위치의 인디케이터 LED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과 전압에 따른 LED의 드랍 저항값 구하기 등을 알려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스위치의 온 또는 오프 상태의 식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스위치와 인디케이터 LED가 같이 하나로 조합된 LED 스위치의 내부 구조와 결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LED 스위치는 보통 4핀과 5핀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세로 방향의 핀을 보면 4핀은 2개, 5핀은 3개인데 이것은 스위치 접점에 해당하는 스위치 핀이고 나머지 가로 방향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표기가 있는 두 개의 핀은 LED에서 빛을 밝히는 전원을 연결하는 전원 핀입니다. 이 스위치의 접점 내부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중앙의 그림처럼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NO와 NC는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 평시의 스위치 접점의 상태를 표기한 것으로 NO는 노멀 오픈으로 접점이 열려있는 상태이고 NC는 노멀 클로즈로 접점이 닫혀있는 상태이며 컴은 컴온으로 NC와 NO에 연결되는 공통단자입니다. 여기에서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4핀에서는 NO와 NO가 서로 붙고 5핀에서는 컴에서 NC에 붙어있던 접점이 NO와 붙어서 배로가 형성되고 다시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접점이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가로로 된 두 개의 핀은 LED의 불을 밝혀주는 전원 핀으로 핀과 핀 사이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인데 좌측의 톱니 모양은 저항이고 우측은 LED로 저항과 LED는 한 세트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LED 스위치의 사용 전압은 이 드랍 저항값의 크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의 구매 시에 제품 선택 옵션을 보면 스위치의 전압과 지름 크기 사이즈의 선택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위치의 기능 선택인데 모멘트리 방식과 래칭 방식이 있습니다. 모멘트리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ON이 되고 손을 떼게 되면 자동 복구되어 OFF가 되는 방식이고 래칭 방식은 락 방식으로 스위치를 눌렀을 때 ON이 되어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고 다시 스위치를 눌러야만 복구되어 OFF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4핀과 5핀 LED의 결선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측의 디바이스는 스위치가 ON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연결되어 작동되는 조명이나 모터 등의 사용기기를 말합니다. 먼저 전원에서의 마이너스 선은 4핀과 5핀 스위치가 모두 같은 방법으로 LED 측 한 개의 핀을 거쳐서 디바이스의 마이너스에 바로 연결합니다. 다음은 플러스 선 연결 방법입니다. 먼저 4핀에서는 전원에서의 플러스 선은 스위치의 두 개의 핀 중에서 한 개의 핀에 연결하고 나머지 한 개의 스위치 핀은 LED 측의 남아있는 한 개의 핀과 같이 연결하여 디바이스의 플러스에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5핀에서는 전원에서의 플러스는 스위치의 컴에 연결하고 NO 접점에서는 LED 측의 남아있는 한 개의 핀을 거쳐서 디바이스의 플러스에 연결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마이너스 전원은 항상 디바이스와 직결되어 있고 플러스 전원만 스위치의 접점이 붙게 될 때 동시에 스위치의 LED와 디바이스에
플러스 전원이 가해지기 때문에 LED가 켜지고 디바이스가 작동이 됩니다. 그러면 좌측의 4핀과 우측의 5핀 LED 스위치의 내부 구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로 방향의 각각의 핀은 접점이 서로 연결되면 LED와 디바이스가 작동되는 스위치 핀입니다. 가로 방향의 핀은 LED의 빛을 발하는 LED 전원을 연결하는 핀입니다. 상부는 스위치에 인가될 전압에 의해 결정된 드랍 저항과 LED로 스위치 내부를 그림으로 표시한 회로입니다. 그리고 하부에서 적색 원형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가로로 된두 개의 LED 전원 핀의 드랍 저항과 LED로 각각 연결된 부품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스위치의 내부를 분해해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림과 같이 브릿지 다이오드와 같은 부품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좌측의 4핀 스위치에서 보면 LED 전원 핀인 가로의 핀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극성의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제는 전원 핀의 극성을 구분하지 않고 반대로 연결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원을 연결했을 때의 전원 인가도입니다. 원래 LED는 중앙의 그림처럼 애너드의 플러스를 최소되는 마이너스로 순방향으로 전압을 가해야만 도통이 되어 빛을 발하게 되는데 이처럼 만약에 LED 전원핀과 연결된 LED가 중앙의 그림처럼 되어 있다면 반대로 전원을 가하면 절대로 도통될 수 없지만 이 LED 스위치는 전원핀 단자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어느 쪽에 연결해도 방향 관계없이 도통이 되고 있는 것은 그림의 좌측과 우측의 양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브릿지 다이오드와 같은 부품이 있기 때문에 LED 측으로 가는 전류는 브릿지 다이오드를 거치게 되면 항상 순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치의 LED 전원핀의 내부 회로 구조가 좌측과 같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표기된 극성에 맞게 전원을 연결해야 되지만 우측과 같이 브릿지 회로가 있으면 전원의 연결 극성은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브릿지 다이오드는 실무에서는 우측과 같이 다이오드 4개를 조합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중앙의 그림과 같이 4개의 다리가 있는 간편하게 하나로 된 부품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영상으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릿지를 이용해서 방향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브릿지를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녹색하고 황색은 전원이 인가될 부분이고요. 여기 흑색과 적색은 LED가 연결될 부분입니다. 일단 여기다가 LED를 연결하겠습니다. LED를 여기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LED를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플러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플러스를 연결하고 이 부분에 마이너스를 연결하겠습니다. 불이 들어오죠. 또 방향을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여기에 플러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브릿지를 활용하게 되면 어느 방향을 연결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이 작동이 됩니다. LED 스위치의 방향 관계없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마이너스를 걸고 여기 플러스를 걸겠습니다. 여기가 전원 단자거든요. 전원 단자인데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자, 불이 들어오고 있죠. 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반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자,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자, LED는 원래 순방향 전원을 걸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양쪽으로 다 되고 있거든요. 자, 양쪽으로 다 되고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자, 이걸 빼버리고, 자, 이게 전원 쪽이거든요. 전원. LED 전원 쪽인데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 쪽으로 걸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고 있죠. 불이. 반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연결하고, 자, 플러스 연결. 자, 불이 들어오고 있죠. 순방향을 걸어야지 LED가 작동이 되는데 지금 방향관계 없이 연결해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안에 브릿지 같은 회로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위치는 이거는 모멘터리 방식입니다. 즉 눌렀다가 뛰면은 다시 원위치 복구되는 것이고 이거는 한번 누르면 들어가 있다가 다시 한번 더 눌리면 복구됩니다. 래칭 방식입니다. 자, 실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삑삑이 테스트고요. 삑삑이 이렇게 붙으면 서로 불이 들어오는 삑삑이 테스트입니다. 자, 밑에 컴하고 NO하고 지금 연결했거든요. 자, 이거는 모멘터리입니다. 모멘터리로서 자,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되고 뛰면은 눌렀다가 떼면은 복구가 됩니다. 이게 모멘터리 방식입니다. 모멘터리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자, 밑에 컴하고 NO하고 지금 연결했는데 자, 이거는 자, 누르면 들어오고 다시 떼야 꺼집니다. 누르면 들어오고 다시 떼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래칭 방식입니다. 래칭 방식. 락 스위치죠. 래칭 방식입니다. 이거는 모멘터리 방식이고 래칭 방식입니다. 자, 이게 마이너스를 걸고요. 자, 이게 플러스를 걸겠습니다. 자, 이래 놓고 스위치를 올리겠습니다. 자, 불이 들어오죠. 상시 이거는 스위치를 온시키나 오프시키나 상시 불이 들어옵니다. 이걸 또 반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플러스를 여기다 걸고 마이너스를 이쪽에다 걸어 보겠습니다.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자, 반대로 연결을 했거든요. 반대로 연결했는데 불이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불이 들어오죠. 네. 자, 방향에 관계없이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불이 들어오고 있죠. 이것은 안에 브릿지 회로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방향 관계없이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결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결 방법은 자, 마이너스는 전원에 연결하고요. 마이너스는 원래 마이너스 전원에 연결하고 자, 플러스는 이게 맨 밑에 컴에 연결합니다. 컴에. 마이너스는 스위치 한쪽 접점에 연결했고 플러스는 아래에 컴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NO에서 이게 스위치가 붙으면 스위치 누르면 이거 붙거든요. 붙으니까 이거하고 스위치 접점 플러스하고 연결하겠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동시에 물렸거든요. 자, 물렸고 그다음에 이게 마이너스는 여기에서 바로 이제 부하에만 연결해 주면 됩니다. 부하에 자, 연결 상태가 좀 지저분한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여기 마이너스는 이 마이너스 전원은 여기 스위치 접점 한 곳에 연결하고 또 여기서 다시 바로 부하로 들어갔습니다. 부하는 여기 지금 팬에 들어갔는데요. 팬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플러스는 여기 C에 크롬에 연결돼서 그 다음에 NO에 나와서 NO에서 나와가지고 이 스위치 접점 하나 접점과 같이 연결되어서 부하에 플러스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스위치를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자 작동을 시키면 불이 들어온과 동시에 모터가 돌아가죠. 끄면은 자 스위치가 꺼지죠. 모터를 빼고 LED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LED를 연결했습니다. 자, 스위치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스위치에 불이 들어오죠. 자, 스위치를 켜면 같이 불이 켜지고 끄면 같이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4핀 스위치인데 4핀 스위치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두 개는 LED 전원이고요. 이 파란 거두 개가 스위치거든요. 자,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고요. 자, 두개 연결이 됐거든요. 이거를 눌리면 들어오고 떼면 꺼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스위치고 4핀도 마이너스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전원을 여기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는 스위치 접점 아래쪽에 연결하겠습니다. 스위치 접점 아래쪽에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접점하고 이 스위치 접점하고 플러스를 같이 묶어서 이걸 같이 묶어 가지고 플러스 부하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 부하는 자 여기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또 이쪽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끝입니다. 자, 스위치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불이 들어오죠. 자, 팬을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되죠. 안녕하세요. 다라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